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니의 공동대표 김도훈입니다. 크리니는 SNS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과 광고주 기업간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날이 갈수록 크리에이터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마땅한 도구가 없습니다. 기존에 MCN이라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요즘 많이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의 해도 따로 만든 광고 콘텐츠는 흥행의 보장이 없고요. 또 개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콘텐츠 수가 제한적입니다. 크리에이터는 반대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당 이제 광고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2015년 3월 내로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 베타를 하게 됩니다. 오픈 베타와 동시에 많은 광고주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인기 있는 아프리카 BJ분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선 한 달에 200-300만 조회수를 이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오픈 베타 후에 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제 모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저희의 크리에이터 영향력은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은 보통 20대가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작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20대가 즐겨 있는 거라든지 즐겨 먹는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상품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NS PPL 오픈마켓 크리에이터 서비스의 공동대표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주와 창작자 사이에서 광고를 연결시키는 서비스인데요. 일단 광고주와 저희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맺고 그 해당 광고 상품이 저희 크리에이터 사이트에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즉시 창작자는 그거를 찾아서 신청을 한 다음에 광고를 만드시면 저희가 그 대가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100마디 사라는 말보다 한번 쓰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연예인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쓰는 모습을 SNS에 보게 된다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광고 모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과 컨텐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들 여러분, 저희 서비스로 많이들 와주세요. 크리에이터 많이 사랑해주세요.